2연승을 하고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는데 발끝 부상 때문에 조금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기가 길어졌거든요. 지금 상태는 뭐 발끝도 괜찮고 단거리에 1000m 이상을 했지만은 1200까지는 아직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마피를 사올 때부터 좀 기대를 많이 가졌었던 말인데 상태가 좋지 않은 바람에 좀 우승하는 게 많이 늦어졌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대로 상태도 많이 돌아오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. 1000m에서 할 때 컨디션이 많이 살아나서 좀 약간은 생각을 했지만은 이렇게 2승을 연달할지는 몰랐는데 또 하고 나니까 이제 좀 더 기대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인 것 같습니다. 편성을 봤는데 뭐 크게 뭐 너무 센 강자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말 각질대로 잘 타준다면은 또 김용훈 기수가 타봤기 때문에 뭐 좋은 성적으로 뭐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초반에 너무 한 번에 자기가 힘을 많이 쓰는 바람에 조기 때도 그렇고 그런 걸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조교하면서부터도 이렇게 좀 지구력 위주로 많이 했었고 지금도 편성도 보면은 뭐 앞선은 가겠지만은 그래도 앞선보다는 뭐 두 번째, 세 번째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은 말의 능력을 다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조기하면서부터 지구력을 좀 많이 키워주고 또 체지 상태나 모든 그 마필 체크하면서 조금 차츰차츰 지구력을 위해서 늘리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할 방침입니다. 예, 지금 이동화 기수가 직접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탈 때 훈련하는 상태보다도 뭐 지금은 뭐 좀 더 나은 것 같다고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에서 전개나 그런 것만 잘 적응한다 그러면은 뭐 좀 좋은 성적도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기존에 서울에 있는 최고의 강자들하고 좀 피했으니까 부산 강자들이 좀 더 이제 좀 걱정되지만은 또 서울에서도 지금 제1선에 있는 뭐 문학지프나 뭐 돌콩이나 뭐 청남도끼나 그런 말 빼면은 저희 말도 그렇게 뭐 약한 말 아니기 때문에 이런 편성 같으면은 좀 그래도 가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스타트도 빠르고 뒤에 추입도 하고 모든 게 다 가능한 말이니까 번호도 뭐 4번이면은 그 나쁜 것도 아니고 중간선만 편하게 따라간다 그러면은 뭐 라스트에서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부산은 그렇게 많이 비가 많이 온다고는 말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습도가 많고 비가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으니까 일요일 날 가서 보면서 주로 보고 기수하고 이야기하면서 작전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까 생각입니다.